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었어요. 가끔씩 가는 현장이었는데 땅이 아주 개판이 돼버렸죠. 지금 지게차가 이곳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살피고 있습니다. 심란합니다. 이런 땅을 보면은요. 저기서 우회전을 해서 건물 앞에서 갖다 놔야 되는데 짐은 간단하죠. 텐트 두 팔레트인데 한 팔레트는 요 거기서 우회전해서 건물 뒤에다 놔야 되고 한 팔레트는 건물 앞쪽으로 놓을 거거든요. 지금 저런 땅이 지금 밟고 있는 제가 밟고 있는 땅이 단단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흙이 젖어 있어 갖고 지게차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미끄러우면은 미끄러워 갖고선 차가 움직이지 못하죠. 저 안에 깊이 들어가서 빠져버리면은 빼내기도 힘듭니다. 지게차가 오더라도. 지금 이제 확답을 하는 거죠. 확답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지게차 빠지게 되면은 또 다른 지게차를 불러주셔야 되고 요금이 추가가 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들어가지 않아요. 무작정 들어갔다가 그 지게차 안 불러줘갖고 제가 고생고생한 적 있거든요. 제돈 내고 빼고 또 싸우고 해서 이제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곳 들어갈 때는 얘기를 잘하고 들어가야 돼요. 괜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은 속상하잖아요. 지금 너무 현장에 차들이 많아갖고 거기서 하차를 못합니다. 시멘트 차가 왔는데 저 밖에까지 나가죠. 너무 차들이 많습니다. 자, 딸랑 두 파레트죠. 아주 아주 간단한 일인데 현장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살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빠지지 말아야 될 텐데 하고요. 이게 빠졌을 때 지게차를 하나 불러준다고 했지만 안 빠지는 게 최상이죠. 지게차 하나 더 부르더라도 그 차가 올 때까지는 저는 그냥 가만히 지게차 빠진 상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까지 다 물어주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빠지지 않는 게 가장 최상입니다. 최상. 자,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제 땅이 미끄러울 때는 짐을 들고 들어가면은 들어갈 땐 괜찮습니다. 앞바퀴를 그 짐이 하중인을 받고 눌러주기 때문에 그걸 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올 때는 이제 빈 차로 나오게 되게 되면은 헛바퀴 돌아버리면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한 팔레트는 밖에다 놓고 한 팔레트는 안으로 갖고 들어갈 건데 반대로 한 번에 두 개를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를 놓고 하나를 그대로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확률상으로 조금 덜 빠질 수 있죠. 하중이 있으면 덜 빠집니다. 그렇게 미끄러운 길에서는.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차량을 잘좀 정리를 해놓으면은 작업하기 좋을 텐데요.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는 바짝 긴장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팔레트를 한 번에 들고 들어가고 있죠. 한 팔레트 원래 밖에 내려놔야 되는데,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두 팔레트 같이 갖고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직진만 해서 놓고 나오면 좀 나은데, 우회전을,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회전할 때 가장 위험한 상태거든요. 또 거기 땅이 가장 안 좋아요. 지금 회전하는데, 뒷바퀴가 딱 거의 걸리거든요. 이제 무사히 들어가는 거는 이제 들어가지죠. 두 팔레트 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팔레트 내려놓고 한 팔레트 도로 가지고 나옵니다. 무사히 빠져나오고 있죠. 자,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도요. 이제 요거 한 팔레트만 잘 놓으면은 게임 끝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 돼버렸죠. 불과 뭐 5분이면 끝나는 작업인데. 또 여기서 또 오른쪽 저기 사람인 데까지 가려면은 저기가 지금 땅이 원래 굉장히 약한 땅이거든요.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직진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옆을 보니까 그래도 미끄러지진 않더라고요. 일단은 무조건 일직선으로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회전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빠지거든요. 그 일직선으로 가갖고 원하는 위치 비슷한 곳에 하차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완벽하게 작업이 끝났죠. 원하는 곳에 정확히 놔드렸어요. 이거 안 빠지면은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첫 작업이었는데 이날 이후로 아주 작업이 잘 풀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지게차 보면은 그 호스 로라인도 보면은 용수처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게 지금 전방 카메라 들어가는 선인데 저것도 이제 저렇게 썼는데 저것도 역시 씹혀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다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새롭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 끝난 영상도 곧 올라올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갖고선 아침부터 시원하게 작업 딱 끝났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 딱 이 현장 왔을 때 그 전날 비가 왔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왔어요. 사실은요. 되게 걱정을 했어요. 그 뒤에 땅이 평상시 때 말랐는데도 잘못 회전하면 빠질 수가 있는 곳이었는데 비까지 왔으니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은근히.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기분 좋죠? 자, 오늘도 신나는 하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